뉴스원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 비총상 회복 중이지만 간헐적 출혈, 청력 검사해야 할 수도. 트럼프 전 주치의 로니 잭슨 하원 의원의 발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공화 텍사스 하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가 총상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간헐적 출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잭슨 의원은 20일 현지 시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총탄은 귀의 연골 표면까지 들어가 2cm의 첫 상처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상과 관련해 의료 전문가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말했다. 잭슨 의원은 지난 13일 암살 시도 용의자가 쏜 총탄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리 사이 거리는 4분의 1인치도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고 다음에는 귀 윗부분이 크게 부어올랐으며 부기가 빠진 이후에는 상처가 낫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잭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처를 매일 살펴보고 치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봉합수술이 필요하진 않지만 귀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드레싱을 필요로 하는 간헐적 출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합적인 청력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잭슨은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직을 공식적으로 수락했다. 그는 지난 13일 펜실바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의 야외 유세 현장에서 연설 도중 그는 총격을 당했다. 당시 그는 총격범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불법 이민과 관련한 통계를 보기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기적적으로 화를 면했다고 말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은 빨리 포기하고 미셸 오바마에게 대선을 양보해야 합니다.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와 경쟁하면 50대 39로 이게 완전 안정권이에요. 그러나 지금 부통령은 오히려 바이든보다 못하고 힐러리 클린턴은 1% 미만으로 막상 막하라 위험한 승리가 되겠죠. 미셸 오바마가 최선일 듯합니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 트럼프 귀 총상 회복 중이지만 간헐적 출혈 청력 검사해야 할 수도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